자, 모의고사 35번은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골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 관계없다라는 거는 소재를 A라는 소재를 막 얘기하는데 생뚱맞게 전혀 다른 B라는 소재를 막 집어넣고 이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게 문제를 내주진 않겠지. 30번 때 문제인데 어떤 식이냐면 A라는 소재의 예를 들어 뭐 사용 방법, A라는 물건의 사용 방법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A라는 소재는 똑같다. A라는 소재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 뭐 이런 식의 딴 이야기가 쓱 끼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아, 이 글의 주제는 A의 사용 방법인데 근데 A에 대한 사람들의 감상 느낌 이거는 주제에서 벗어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야 돼. A라는 소재 계속 똑같네 이러고 쓱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라는 거야. 주제를 알겠지? 짜장면 얘기하네.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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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짜장면 이야기 끝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흐름에 벗어나는 게 없는데 이럴 수 있다고. 짜장면 만드는 방법 이야기 막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짜장면 이럴 때 먹고 뭐 이럴 때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있으면 땡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볼게. 자, today's music business. 일단 소재 딱 나옵니다. 오늘날의 음악 사업이야, 그치? 그러니까 뮤직 비즈니스가 이 그래 소재인가 봐. 짜장면 같은. 자,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는 근데 has allowed, allow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건 중요한 동사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아까? 허락하다, 허용하다고 얘가 특히 오형식 동사니까 얘는 목적어 뒤에 목보로 투부 정사 쓴다 이런 이야기도 기억날 거야. allow의 목보는 투부 정사를 쓰죠. 뜻은 뭐냐? 목적어를 목보하도록 주어가 허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오늘날의 음악 사업은 뭘 허용했어? 뭘할수 있게 해줬어? 뮤지션들 누군지 알죠? 음악가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take matters 할수 있게 해줬대. 이게 뭐지?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일단 matter 이라는 거 명사로는 뭐 문제나 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일을 take를 하기는 하는데 into their own hands. 뜻잘 몰라도 생각해봐. into는 어디 안으로인데 그들 자신의 손 안으로. 그럼 어떤 뜻이야? 뭔가 일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자기 손 안에다가 넣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는. 그럼 얘들아, 일단 너희가 머릿속에서 첫 문장 읽고 나서, 아,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는 뮤지션들이 적극적이다, 수동적이다. 어떤 역할인 것 같아? 요 이야기 딱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같잖아. 그들의 손에다가 matters를 take 했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을 자기들이 직접,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하게 해줬대.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가. 자, gone are the days. 이상하게 생겼네, 문장이. 자, gone 이라는 건 누가 봐도 피피꼴인데, 주어가 아닌데, 그 뒤에 동사 are 있으니까. 뭐지? 하영아, 여기 주어 어디 있게? 동사는 are, 얘가 동사인 것 같은데, 근데 주어는? are 앞에 보니까, 아우, 주어처럼 생긴 복수형 명사가 없는데요? 그럼 주어는 없어? 없을 리는 없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The days가 주어. 아니, 근데 왜 동사 are이 먼저 나왔어? 뭐 의문문이냐? 물음표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 바뀐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너희 도치구문 들어봤잖아. 얘왜 도치가 됐어? 원래 보어 자리에 있었어야 될 gone이라는 PP꼴, 얘가 지금 문장 머리에 왔네. 우리 보어 같은 혹은 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라든지 뭐 부정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문장 머리에 오면 주어 동사 자리 바꾼다. 도치 구문 배웠어. 그러니까 이 문장 원래 이래. The days are gone. 원래 순서는 그 날들은 갔습니다. 이런 문장이야. Be gone은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 날들은 가버렸대, 사라졌대, 없어졌대. 어떤 날들? 뮤지션즈들이 웨이팅 하던 그런 날들이요. 음악가들이 waiting for 하는 거는 뭘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 wait for 뒤에 이제 목적어를 쓰죠. 뭐를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다 할때 wait for 쓴다. A gatekeeper. 요거 문지기인데요. 문 열어주고 문 잠그고 하는 문지기. 그런데 문지기가, 어우, 이거 되게 많이 떨어져 있네. 이렇게 보자. wait for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투부 정사를 쓰면 너희 그냥 목보처럼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이 사람이 기다리다. 이런 식이야.
wait for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쓰면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뭘 기다렸어? 문지기가 say 하기를 기다리던 그런 날들, 그런 날들은 이제 사라졌대. 근데 이 문지기가 누군지 관로 안에 설명해주고 있다. Someone, 이런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 Who holds power, power를 가진 사람이래. 아 그리고 또 prevent를 하는 사람이래. And는 지금 동사 두 개, 요거 두 개 연결하고 있다, 그지? Holds하고 prevent, 야 이건 너희 진짜 많이 봤다.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알아야지. Prevent 목적어 from ing. 너희 학교 학습지에서도 내가 봤다. 이거 무슨 뜻이더라?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잖아. 우리 이때 preven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한 두 개만 얘기해 볼까? Stop하고 keep 정도는 나와줘야지. 너희 프린트물에 이게 한 10개는 적혀 있던데? 응? 자. 그래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너로 하여금 being let in,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someone이래. 근데 어디에서요? At a label or a TV show. 너희도 뭐 레이블 이런 거 들어봤지? 왜 음악 뮤지션들 사이에 뭐 어떤 레이블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런 레이블을 말하는 거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반사 뭐 이렇게 할게. 음반사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거. 야 너 출연시켜줄게. 아니야 넌 안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방송국의 PD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막 본격적으로 막 SM이니 뭐 JYP니 이런 게 생기기 전에는. 그리고 방송국도 몇 개 없었고 그때는 거의 뭐 방송국이나 라디오 출연하는 거 외에는 뭐 연예인들이 이름 알릴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거의 뭐 TV 프로그램 막 PD 이러면은 뭐 권력이 정말 막 하늘 저 높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이트키퍼들이 말해주기를 기다려. 뭐라고 말해주나요? 대절이라고 말해주겠지. 여기 뒤에 새로운 문장 나오니까 그지?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던 뮤지션들이 이렇게 기다리던 그런 날들은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앞에서 지금 주어진 첫 문장 읽어보니까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는 뮤지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럼 여기 주어진 1번 그러면 예전 이야기 같네. 예전에는 그런 게이트키퍼, 뭐 PD라든지 뭐 음반사의 뭐 어떤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 니는 좀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락해주는 걸 기다리기만 하는 아주 수동적인 선택을 받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근데 그런 날들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니까 어때? 아까 주어진 내용과 일맥상통하잖아. 맞는 이야기잖아. 그지? 오늘날은 뮤지션들 이렇지 않아. 자기들이 직접 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던 아주 수동적으로 선택을 받아야만 했던 이런 날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되게 명백해졌어. 그러니 오늘날 음악 사업은 뮤지션들이 직접 자기들이 막 하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 줄만 이제 잡고 가면 돼.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문장 찾으면 돼. 자 2번 볼게. 자 오늘날의 뮤직 비즈니스에서 그럼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보자. 오늘날의 뮤직 산업에서는요 you don't need to don't need to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잖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죠. ask for 안 해도 돼. ask for는 요청하다 라는 뜻이죠. 요청할 필요 없어. 요청 안 해도 돼. 뭘 permission 이런 단어는 알아둬야지. 이거는 허락 허가 이런 뜻이잖아. 그지?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어. 허락을 구할 필요 없다고요. To build a fan base. 어떤 허락이야? Fan base를 좀 만들어 주세요 같은. Fan base가 우리 뭐 팬층이라 그러잖아. 팬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you no longer need to. 우리 no longer 하는 것도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또 need to. 그러니까 이거랑 don't need to랑 똑같네. 더 이상 pay 할 필요 없대. 페이는 지불하던데 thousands of dollars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돈을 to a company 회사에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해달라고? to do it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팬베이스 좀 만들어줘. 팬베이스를 만드는데 허락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팬베이스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 막 수천 달러 지불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때? 2번도 역시 주제에서 안 벗어나네. 주제에서도 얘기했잖아. 오늘날의 음악 사업에서는 뮤지션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막 돈 내거나 회사에 허락받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라는 얘도 맞는 문장이네. 자, 3번 가볼게. 자, there are 그러면 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있다? rising concerns. rising이니까 증가하는, 올라가는 이 말이죠. concern은 염려, 우려, 걱정이잖아. 아, 증가하는 염려들이 있대. 뭐에 대한 염려요? marketing. 마케팅에 대한 염려. of child musician. 어린이 음악가들이네. using TV auditions. TV 오디션을 이용해서 어린이 뮤지션들을 막 마케팅하는 그런 마케팅 많잖아. 아, 그런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좀 늘고 있어요. 하영 어때? 주제하고 맞아 이거? 완전 벗어난 거 알겠어? 그러니까 뮤직이라는 소재만 갖지 전혀 딴 이야기잖아. 오늘날은 뮤지션들이 직접 해요. 그게 주제였는데 아이고 어린이들을 마케팅에 이렇게 쓰는 거 그거 좀 염려스러운데 라는 전혀 딴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뮤직만 잡고 가면 안 돼. 글의 흐름에 관계없는 애도 뮤직은 막 뮤지션 계속하니까 얘도 뮤지션 얘긴가 이러고 쓱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답은 나온 것 같고 마지막 이제 4, 5번 문장도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왔는지 확인만 하자. 자, every day 매일 뮤지션들은 are getting their music out. 자신들의 음악을 get out 내놓는다는 거지. to 누구에게? thousands of listeners. 수천 명의 리스너들에게. 아, 근데 without 뭐 없이. any outside help. 외부의 도움 없이. 아, 다시 주제로 돌아왔구나. 뮤지션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의 음악을 수천 명에게 내놓을 수 있대. 그들은 단순히 그냥 deliver it. 그거를 deliver 해요. deliver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모르면 안 되잖아. 상식.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거 몰라요? 배달이지. 배달. 그치? 그러니까 전달하다, 배달하다잖아. 아, 그들은 단순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거를. 즉 자신의 뮤직이겠죠. 이런 데서도 it 같은 게 뭐지? 하는 거 항상 찾아봐. 이거야 their music. 뮤직은 참고로 복수형 못 씁니다. 그래서 it이라고 한 거지. 그들의 음악을 단순히 전달을 합니다. to 누구에게요? 팬들에게. 근데 어떻게? directly 하게. 이게 뭐야? direct는 직접적인이죠. 그래서 directly 하면 직접적으로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냥 팬들에게 음악을 바로 전달해. without ing, ing 하지 않고. 그치? without은 전치사라서 동명사를 이렇게 썼고 뜻은 ing를 하지 않고 라는 뜻이죠. 그럼 asking for permission,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이네. 허락을 요청하지 않고 혹은 외부의 도움 같은 거 요청하지 않고 to receive exposure or connect with thousands of listeners.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야? receive는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될 단어. receive 뭐 하는 거니? 받다잖아, 받다. exposure를 받는다고요? exposure 하는 거는 노출이야. 아니면은 connect. connect는 연결이다, 그치? 누구와의? 수천 명의 리스너들과 연결되거나 혹은 수천 명의 리스너들에게 본인이 좀 노출되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허락이라든지 외부의 도움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음악 바로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 요즘에는 플랫폼이 많으니까 음반사 같은 거 없이 자기가 음반 발매 안 해도 그냥 바로 찍어서 유튜브에만 올려도 그지?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 그런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뚜렷한 글이었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을 찾았고요. 자, 그 다음 36번과 7번 요거 36, 37은 순서 배열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빈칸이라는 31, 2, 3, 4보다는 어떻게 보면 글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오답률은 생각보다 높아. 순서 문제가 어려운가 봐, 애들이. 그래서 요거는 푸는 방법을 먼저 쌤이 설명 좀 해줄게. 얘들아, 너희가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글을 쓸 건데 뭐 A, B, C, D라는 네 가지 뭐 이야기를 쭉 쓴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순서가 나 A 썼다가 C를 좀 얘기하다가 B를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 꼭 A, B, C를 써야 돼? 아니 A, C, B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되겠니? 아, 난리 나지. 수능이 어떤 시험인데, 그치? 이건 뭐 A, C, B도 말 되고 A, B, C도 말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푸는 36, 37은 반드시 A 다음에 B가 나와야만 되는 그런 확실한 증거나 단서가 있어. 다행히도.
그래서 그것만 알면 너희가 순서 문제는 풀기가 조금 쉬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쌤,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 여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잔이라는 여자에 대한 수잔의 성격에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해볼게. 소재는 수잔의 성격이야.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수 있겠지. 그녀는, 되게 캐릭터가 다양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쓸수 있겠고, 그녀가 활발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리더십이 되게 또 뛰어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쓸수 있겠지. 학급 반장이래, 반에서. 반장이고, 그리고 뭐, 동아리에서도 회장이래.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근데 간섭을 싫어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 7번에서는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뭐 이렇게 있어. 야, 이 글을 솔직히 내가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꼭 써야 돼? 1번 다음에 리더십 얘기하다가 활발하다가 간섭 싫어하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안 그래? 아니면 처음부터 걔 되게 간섭 싫어하는 애인데, 아, 근데 활발한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문제 절대 안 나오고, 반드시 이게 돼야만 되는 이유, 이런 식이야. 일단, 다양한 캐릭터입니다는 맨 앞에 주어주겠죠. 왜냐면 뒤에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격을 막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1번부터 오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 그녀는 활발합니다. 그녀는 리더십 있습니다. 이러면 2번, 3번은 솔직히 순서가 바뀌어도 돼. 근데 여기에 요런 말이 들어있는 거지. 그녀는 또한 리더십도 뛰어나요. 얘들아, 또한이라는 말,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어떠어떠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성격 한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또한이라는 말을 쓸수 있지 않아? 그지? 그녀의 성격 되게 많거든요.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래놓고 1번부터 그녀는 또한 말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단어 말하는 거야. 이 영어로는 뭐지? 또한이 뭔데? 영어로. also 같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also. 그 단어가 순서 문제에서 되게 큰 단서가 돼. 됐어? 그러니까 또한 이래버렸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가 요맨 위에는 못 오겠다. 다양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해놓고 또한 리더십이 있죠.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활발합니다. 해놓고 그녀는 또한 리더십도 있지요. 라고 했고, 학급 반장, 동아리 회장, 이거 4, 5번 자리 바꿔도 지금은 문제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 예를 들어. 이 말이 여기부터 있으면 예를 들어. 그녀는 학급에서 반장이고요. 이게 먼저 와야 되겠지. 동아리 회장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 반장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에서 말했던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시로 학급 반장입니다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라는 말이 있고, 근데 동아리 회장인 것도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통 요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들어있어. 이거 다 영어로 알아야 되지.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쓰는 단서라는 요 단어들.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마찬가지로 하는 거 뭐, likewise. 그래서 for example 하고는 예시 1번 나올 거고, likewise 하면 예시 2번 나올 거고,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4, 5번 자리가 바뀔 수가 없는 거지. 요런 파란 애들 때문에. 간섭을 싫어한다. 여기에는 그러나 같은 말이 들어가겠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뭔가 좀 그녀의 긍정적인, 성격의 좀 장점 부분이었다면, 간섭을 싫어해. 이야기가 조금 반전이 있네, 뒤집히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녀는 막 누군가가 간섭하는 거를 싫어해요. 여기에도 그래서 독단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하죠. 그래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왜냐면 6번이 원인이고 7번 뒤에 여기 독단적인 평가를 받는 거는 요 원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얘가 이 뒤에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낼 때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요런 표현들. 그러니까 however이나 또는 그래서 뭐 therefore 그럼으로 하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어라 그러잖아. for example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연결어가 되게 중요해. 알겠어? also, for example, likewise, however, 막 therefore 같은 이런 연결어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 These factors, 이게 뭔 소리야? 이러한 요인들이, 뭐 이런 말 쓰면, 그러면 these라고 표현을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라는 게 요글 바로 앞에 언급이 막 됐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러한 요인들이라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these, 뭐 this, that 이나 those 같은 이런 대명사들 지칭하는 지칭 또는 지시 뭐 형용사로 쓰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큰 단서의 역할을 하더라 됐니? 그래서 그거를 알고 36, 7번을 풀어보자 그럼 진짜 자 일단 이런 글들은 한 문장은 줍니다. 그래서 한 문장 주어진 문장 읽고 나서 A, B, C 순서를 우리가 찾으면 돼. 근데 이 문제에서도 한 가지 또 너희가 알아두면 조금 유용할 팁. A, B, C 중에서 A가 맨 먼저 오는 경우 잘 없다 그랬어. 보통 그래. 이때까지 그냥 나왔던 것들을 보면 A부터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 B 아니면 C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찍을 때 그런 거라도 좀 떠올리라고. 알겠어?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좀 적다라는 거. 자,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가 주어구나. 거의 모든 메이저 스포츠 활동들은 이게 주어다, 그지? are played. 플레이 됩니다. 근데 with a ball, 공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주요 스포츠는 공으로 하는 거네. 뭐 이런 이야기야. 됐어? 야구, 농구, 축구, 뭐 골프 뭐 이런 거 다 공으로 하는 구기 종목 많잖아. 그런 이야기 하네요. 자, 공으로 행해집니다 그랬고 A를 볼게.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or weight,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자 공이 might는 약한 추측의 뜻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확한 사이즈와 무게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다면 뭐로 hollow는 속이 텅 빈 이 말이거든. 속이 텅 빈 공. 아 근데 스틸로 된 스틸은 철이잖아, 그치? 강철로 된. 그러면은 그거 너무 스티프한데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가벼운 그러면은 foam rubber 고무 발포 뭐 이런 고무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면 중심에 되게 무거운 센터가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면 또 너무 소프트 물렁물렁한데 뭐 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 이런 재질이면 너무 딱딱하고 또 저런 재질이면 너무 물렁하고 그러니까 지금 A를 읽었더니 공의 어떤 단단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물렁하고, 뭐 재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리까리해, 그치? 좀 너무 급진적으로 좀 진행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 대부분의 좀 메이저 스포츠들이 공으로 행해집니다 이랬는데 야, 공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이거야. Correct size와 weight는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재료에 따라서 단단함은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 그러면 사이즈랑 일단 무게는 옳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깔았네, 그치? 그래서 아리까리함 일단 넘겨. A가 맨 앞에 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B나 C가 앞에 올 확률은 더 높으니까 자, B를 보자. The rules of the game. 아, 그런데 그러한 게임의 규칙들은 주어는 규칙들이네. 그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보니까 major sporting activities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치? 주요 어떤 메이저 스포츠 활동들이 주로 공을 가지고 행해지고 아 그리고 또 그 경기의 규칙들은 하니까 아 공 가지고 하는 경기 즉 구기 종목의 규칙들은 항상 포함해요. 뭘 포함해? 룰을요. 규칙을요. 근데 어봐 뭐에 대한 규칙? The type of ball. 공의 유형. 공의 종류에 대한 그런 규칙. That is allowed. 아 허용되는 공의 유형. 이거에 대한 규칙도 있대. Starting with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size와 weight.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까 우리 A에서 왜 봤잖아, 그치? 올바른 size랑 weight는 가졌을지라도 근데 재료가 이렇게 다르면 딱딱하기가 달라져요. 이 말할 때 size랑 weight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아 공도 규칙이 있는데 그 공의 size와 무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고 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얘들아 A, B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되겠다. B가 먼저 와야 되겠다, 그치? 구기 종목들은 공에 관련된 규칙도 있고요. 그 규칙이라 함은 사이즈랑 무게 같은 거 정해져 있겠지. 야구공은 뭐 지름 몇 센치, 무게는 뭐 몇 그램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 있대. 근데 이거 봐라.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아, 이거 보고 확실히 알겠네. 근데 그 공은 또한 뭐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stiffness도 가져야 된대. 아까 우리 stiff라는 단어 그 A에서 아까 얼핏 봤었어. 딱딱한이라는 단단한이라는 그 단어 거기다 NESS 붙이면 명사가 되니까 이거는 세기
딱딱하기, 단단함 이런 명사가 되겠지. 어떤 특정한 단단함이라는 것도 또 가져야 돼요. 아, 그러네. 얘들아, B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다. A로 이어지네. 왜냐하면 A가 아까 뭐였냐? 재료에 따라서 공의 단단함이 이렇게 달라져요 라는 이야기였잖아. 더군다나 앞에서도 사이즈랑 웨이트는 오를지라도 라는 말도 깔려 있어. 왜냐하면 공에 대한 규칙 중에서 사이즈랑 웨이트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또한 공의 단단함까지도 규칙에 있어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이즈랑 웨이트는 옳은 거를 가졌을지라도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공의 단단함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20g 이어야 돼 이래가지고 겉에는 되게 무게가 나가는 강철 쇠로 된 공 대신 속은 뻥 뚫어버리면 뭐 20g 그람 수는 맞출 수 있잖아. 대신에 엄청 어떻겠니? 너무 딱딱하겠지. 아니면 속이 꽉 차고 또 속에다가 좀 묵직한 중심을 하나 탁 넣어가지고 겉에는 고무공, 발포고무로 만든 공이면 무게는 20g 맞췄겠지만 걔 너무 물렁하겠지. 자, 그래서 B, A 했고 C 봐라. Similarly 이런다. 마찬가지로 along with stiffness 답은 나와버렸네. 요 stiffness와 더불어 이러잖아.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stiffness 이야기를 다 해야지 이제 stiffness와 더불어 이러고 또 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 이렇게 단서를 준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공의 단단함과 더불어 공은요 또 needs to bounce properly. 적절하게 바운스도 해야 된대. 바운스가 뭐야? 이게 튀기는 거잖아. 그치? 적절하게 이렇게 튀기기도 해야 된대. 자, 그래서 solid rubber ball 같은 경우는 would be too bouncy. 어떻겠니? 너무 잘 튀긴다는 거지. 탱탱볼 생각해봐. 그렇잖아. 야, 고무공이면 너무 많이 튀기겠지. For most sports, 대부분의 경기에 있어서는 너무 잘 튈 것이다. 그리고 또 solid ball made of clay. 야, 그렇다고 클레이로 만들어진, 점토로 만들어진 공이면 would not bounce at all. 전혀 안 튀겠지. 던지면 그냥 쿡 박히겠지, 방에. 방이 아니고 땅에. 자, 그래서 이제 C번으로 마무리 됐나요? 자, 이 글은 구기 종목들은 종목의 룰뿐만 아니라 공에 관련된 룰이 있습니다 라고 B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뭐 무게나 사이즈도 있지만 단단함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C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튀기는 정도, 공의 튐이라는 규칙도 있어요 하고 마무리잖아. 답 나옵니까? 37번도 마찬가지야.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 거야. 자, 주어진 글 봐봐.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자, 만약에 네가 써야만 했다면, 그런데 뭘 써야 돼? 수학 equation은 뭐 등식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너는 probably wouldn't write. 너 아마도 이렇게는 안 쓸 걸 이런다. 이런 식으로. 28 plus 14 equals 42. 너희가 뭐 수학 등식을 쓸 때 이렇게 풀어서 쓰겠니? 28 더하기 이렇게 안 쓸 거잖아. 그 얘기야. It would take too long. 뭐라? 그거는 너무 오랜 시간 걸릴 거야 이런다. 뭐 하는 게요? To write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It would be hard. 또 어려울 것이다 그런다. 뭐 하기에? To read quickly. 빨리 읽기에. 요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뭐를 하기에 라고 해석하잖아. 아까처럼 그렇게 쓰면 수학 공식을 그런 식으로 쓰면 등식을 그렇게 쓰면 쓰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읽기에도 힘들 것이다. 요게 주어진 내용이었어. 그리고 A, 확률은 제일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일단 A로 가봐. For example, 어휴 감사합니다. 이런 단서를 주시다뇨. 얘들아, 주어진 요 문장 뒤에 만약에 A가 붙으려면 요거는 뭐의 예시여야 되니? 방금 읽었던 요 마지막 문장의 예시여야 되겠지. 예를 들어 그 등식을 쓰도록 시켜봤더니 뭐 15초가 걸렸고요. 읽도록 시켜봤더니 몇 초가 걸렸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의 예시 맞지. 응, 확인해보자. The chemical formula. 이게 뭐지? 케미컬은 무슨 과목이야 얘들아? 케미컬이 뭐야? 화학, 그지? 화학적인 이거잖아. 화학 포뮬러가 공식이다. 화학 공식. 근데 for water, 그러니까 물에 대한 화학식이요. H2O입니다.
얘들아, 이거 방금 읽은 요것의 예시야? 아니잖아, 그치? 아까처럼 그렇게 수학 등식을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 예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A는 탈락. 그럼 A를 다 읽지 마, 얘들아. 바로 B로 가죠. 확실하게 지금 아닌 거 알았으니까. B로 가볼게. You would write, 너나마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숫자로 28 더하기 24는 42. 오,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주어졌던 이거 맞잖아, 그치? 순서 문제는 끝말잇기다, 이렇게 생각해. 방금 했던 요 마지막, 28 플러스 14 이퀄 42라는 이렇게 말로 풀어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대신 넌 아마 이렇게 쓸 것이다. 딱 붙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B가 맨 앞에 와야 되겠다. 자, 그럼 B는 이제 맨 앞이니까 이거는 해석 다 해야지. 자, 너는 아마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러더니 케미스트리도 똑같습니다. 드디어 화학이 등장했다. 수학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 글은. 화학도 똑같은 방식이야. 마찬가지야. 케미스트면 화학자잖아. 화학자들은 have to write, 써야 해요. chemical equations를 all the time, 늘 화학식을 늘 써야 되잖아, 이 사람들. 그리고 it would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립니다. to write and read, 읽고 쓰는 데에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had to spell everything out, 그 모든 스펠링을 다 쓴다면 질소, 산소, 걔들 영어로 얼마나 긴데, 맞잖아. 그거를 다 쓴다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 얘들아, 자, B번 끝까지 봤으니까 A랑 지금 붙는지 한번 볼까? 예를 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의 예시면 A가 붙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예시야? 아니잖아. 여기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스펠링을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랬으면은 그 스펠링을 다 쓰는 거 시간 재봤더니 몇 초더라고요. 뭐 이런 예시가 나와야지. 그래야 B의 예문이지. 그래서 B 다음에는 A가 아니라 그럼 뭐겠다. 답 나와버렸어. 그치? 이렇게 해서 답 찾으면 그냥 체크합니다. B, C, A네. 근데 우리는 또 확인은 해볼게. 자, 그럼 B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C 봅시다. So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큰 단서 된다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해서 그 결과. 앞에 있던 너무 오래 걸려요. 스펠링을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심볼을 사용하죠. 맞네. 딱 붙네. 그지? 그렇게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기호를, 심볼, 상징을 사용한대. Just like we do in math. 뭐처럼? Like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도 쓰여서 뒤에 이렇게 문장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럼 물어보자. 우리 요런 거 대동사 문제라고 어법 문제로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소희야 여기 있는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 걸까 지금? 그렇지 사용하다라는 use겠지 우리가 수학에서 심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말인 거잖아 사용하다라는 use를 대신해야 되니까 do 어법 문제 나올 때는 이 부분에 are 나와 we are 이런 식으로 그러면 땡이야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심볼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화학자들도 심볼을 사용해요. 자, 화학 포뮬러는 리스트합니다. All the elements, 모든 elements를 다 리스트합니다. element가 원래 뭐 요소, 요인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학에서 원소를 말합니다. 모든 원소를 다 나열을 합니다. That form each a molecule, 형성하는 각각의 요것도 알아둘게요. 분자다, molecule 하는 거는.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는 그 모든 원소를 다 나열을 한대. 그리고 사용을 합니다. 이러는데, 뭘? A small number, 조그만한 숫자를 사용한대. To the bottom right of the element symbol. 그 원소의 심볼의 오른쪽, bottom에, 아랫부분에, 밑부분에.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아,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Of that element. 그 원소가 아니죠. 얘는 원자잖아. 그 원소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씁니다. 해서 이제 이것의 예시가 바로 B네. 봐. H2O 이런 거. 그지? 이게 바로 요 C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요거의 예시였으니까. 그래서 B, C, A가 맞았네요.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원자 식은 H2O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말해주죠. 어떤 사실을 말해줘? 물 분자는
is made up of. 요거 줄좀 쳐볼게. 자, 메이크업은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 A라는 걸 가죠. 잠깐만, A를 주어로 쓸게. 자, A는 메이크업 합니다. B를 이라고 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는 B를 구성합니다. 이런 뜻이야. A는 B를 구성하다. 메이크업이 구성하다거든. 얘들아, 이걸 수동태로 좀 고쳐보자. 수동태로 고치면 여기 목적어에 있던 B를 주어 자리 땡겨오고요. 그럼 동사는 BPP가 돼야 되니까 is made up 될 거고. 소희야,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 자리에 있던 A, 얘는 뒤에다 우리 보통은 왜 by 뭐 이렇게 붙이잖아. 근데 얘는 by 말고 of를 쓴대. 우리 왜 가끔 수동태로 고쳤을 때 by 이외의 전치사 쓰는 경우들 좀 많이 있잖아. 얘도 그래. 그래서 of A라고 쓰면 요거는 무슨 뜻이 될까? 이제 B가 주어가 됐네. B는 A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겠네. 수동태니까. 그래서 is made up of라고 여기 is made up of가 됐어. 그 앞에 있는 이 주어는 물 분자는 두 개의 hydrogen과 또한 개의 oxygen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메이크업은 타동사기 때문에 구성되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고쳤지만 원래 구성되다라는 그냥 자동사가 있대. 걔가 바로 consist야. 그러니까 여기는 is made up of를 우리는 consist of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는 원래 뜻 자체가 구성되다야.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 그렇기 때문에 consist는 자동사라서 is consisted of 있어 없어. 그렇게는 못 쓴다는 이야기다. 메이크업과 consist of가 같지 않다는 거야. 메이크업은 구성하다고 consist of는 구성되다야. 자, 그래서 순서 문제에 너무 쫄 필요 없어. 지금 같은 문제는 솔직히 틀리기가 더 어렵지 않니? 안 그래? 그치? 응.